자,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카덴지입니까? 다렌입니까? 채팅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겁나 필요합니다. 관심 보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유튜브 구독하기 아니면 뭐 누적되어 있는 추천 숫자 정도로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린 예측하세요, 샤코님은? 상대 전적은 뭐 카덴지가 앞서갑니다. 자한당 타도님 다린, 벌교 주먹님은 어렵네. 좋은데 하지 말고 이름 딱 찍어요. 다린 아니면 카덴지. 토 달지 말고. 자, 일단 오늘 네. 이제 양팀 더가운 분위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오늘도 홍순 선수도 골피 선수도 승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지만 카덴지 선수가 막타를 치면 상금을 가져갈 수 가져가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보라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진짜 역대급 멀티킬을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다른 선수가 잡아내지 못하면 결국 우승은 물건너 가는 그림이거든요. 네. 추루비도 보고 있잖아요. 네. 울진의 자랑도 지금 뭐 그렇죠. 그 달인 이기는 순간 깜짝깜짝 뛰면서 네. 노래하고 내가 블록 내가 블록체인에서 오늘 맵 지웠어. 맵을 지웠어 이러면서 굉장히 그 큰 역할을 또 했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카덴지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네. 요즘은 각축전이에요.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의 이제 사실 단판 경기로 진행이 되는 네. 종족 최강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선수들이 그러니까 약간 지금 카덴지 선수가 종족 최강전 승률로도 조금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승률이 많이 좀 맞춰지고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물어본다면 몰라요 할 겁니다. 네. 해철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양선수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날 정말 자 오늘 히드론 히드론이냐 딴딴이냐 딴딴이냐 피는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남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드론이 더 날씬해 보이긴 하네요. 움직임이 날렵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테크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드론 한기가 예, 계속해서 불편하게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베럭스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바로 쫓아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렇죠. 이제 게스 하기 시작하고 있는 카덴지 선수입니다. 카덴지 선수의 대테란전 66.7%, 토스전은 76.7%. 테란전 114승 57패. 진짜 잘하기는 잘하네요. 전체 승률 네. 다 모든 종족을 상대로 74.0%. 그리고 카덴지 선수 일단은 투의 처리를 선택을 네. 했는데 늘 얘기하는 카덴지 선수가 좋아하는 그 빌드. 그 빌드. 투의 처리 레어 바로 투의 뮤타를 쓸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추천수 194개나 저런 거 네. 되게 불편한데 6개를 채워주시든지 추천을 취소해주시든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바로 레어 찍혔고요. 네. 레어 테크 그리고 다른 선수는 투베러 네. 아카데미를 준비합니다. 네 확인합니다. 앞 결과요. 저희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 남은 선수 아 왜 그 어저께도 그랬는데 앞에 가운데 자막이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추측컨대 지금 달인 대 카덴지라면은 아 토스는 전멸했구나. 이게 마지막 경기구나. 네, 그렇죠.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면 창이 넓어야 보기가 좋잖아요. 네. 텔레비전도 큰 거 사고 휴대폰도 큰 거 사는 이유처럼 그래서 중간 자막이 이제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뺀 겁니다. 코코리님. 아니요. 덴지 이겨도 올킬은 아니죠. 오늘 아니에요. 보라 선수가 멀티킬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글링으로 SCB 끊는데 실패. 맞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SCB 들어왔고 일단은 카덴지 선수 본진 안쪽 상황. 네. 역시나 투의 처리 뮤탈리스크구나. 모두. 이 정도 봤으면 왜 뻔하지. 합니다. 뻔하죠. 자, 이러면 뭐 이제 데뷔를 네. 하겠죠. 여기 에스파이어를 찍긴 한데 한 번이라도 꼬기 위해서 의심하게 네. 하기 위해서 근데 봤어요. 찍었습니다. 다 봤다. 자 잡혀도 여한이 없는 SCB죠 지금은. 근데 이왕 살아 돌아오면 네. 상대방을 화나게 할 역할을 할 수는 네.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아카데미 불 들어오기 시작했고 베럭스도 역시나 마린 숫자를 꾸준히 모아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네. 카덴지에게는 뮤탈리스트가 쥐어질 거고 다린에게는 아이오닉 병력이 쥐어질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카덴지 선수가 달인 선수 상대로 그드론 발업 저글링을 썼다가 이후에 뮤탈리스크 운영으로 뭐 넘어가는 이런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일단 오늘은 카덴지 선수 초반에 굳이 무리하기보다는 약간 자신이 좋아하는 빌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나가는데요. 달인? 야 마린 그냥 한번 나가는 타이밍에 SCB가 빈집을 하고 들어옵니다. 마린과 SCB로 막을 준비하고 달인 선수는 그냥 가는군요. 5시로 가요. 에이, 그냥 가요. 이거 그냥 어차피 SCB와 마린만 충분히 막을 수 있어라는 생각인데 자 띕니다. 자 둘 다 움직임. 자 이거 자, 일단, 석회 근데, 지어지기 전에 아, 일단 하나 석회 하나 완성 지어. 석회 하나 완성 화력 부산 아 이거 뚫을 뚫 수가 있으려나요. 뒤쪽에 마린 한 개가 놀아요. 아니 거기다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뒤쪽에 성큰으로 변태되고 있는 그걸 먼저.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맨 앞쪽에 있던 애는 그냥 크리콜론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뮤탈 뜨면은 좀 그 아 지금 3뮤탈이긴 한데 네 하늘을 쏠 수 있는 병력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여기시죠. 예. 자 뮤탈리스크 뜬 거 봤고요. 과연 이 뮤탈리스크를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인데 예. 그러니까 그 또 그 삼저글링이 살아서 행패를 부렸던 그렇죠. 게 집중력을 흩어놨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대기 4뮤탈 5뮤탈 갑니다. 그 무섭다는 카덴지 선수의 최 뮤탈리스크가 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네. 최대한 버텨주기 위한 마린 베록스 짓는 SCB는 일단 살렸고요. 춤출 때마다 비명소리가 하나씩 들립니다. 그리고 본진 쪽에도 터렛 공사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선회 비행을 하고 있는 카덴지 뮤탈리스크. 이러면서 지금 어쨌든 6시 쪽까지 지금 삼가스까지 했죠. 체제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실 네. 압박감은 상당할 거거든요. 네. 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카덴지 뮤탈리스크 연 이 어려운 상황을 다니 선수가 어떻게 극복할지 거기다 지금 메딕 숫자가 적어서 예, 힐도 뮤탈리스크가 뭐. 컨트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사실 메딕 끊기는 것도 굉장히 아플 상황입니다. 뒤쪽에 숨어있던 예. 아, 저 메딕 혹시 SCB 고치고 있었나요? 그 아까 저글링에 맞은 SCB를 고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쓸 때가 아닌데 만화를 네. 스팀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번 뮤탈리스크로 압박 오, 끊었고요. 하나 끊었고요.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죠. 지금 지켜보고 있는 네. 동족들과 감독들과 시청자들과 아 추천수 227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또 호응해 주셔가지고요. 더 힘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캔 뿌려보고 지금 미탈스크가 위치 확인 오! 오! 잘 잡았어요. 오? 하나 파래요. 오! 잘 끊었고요. 스캔 뿌려주면서 뮤탈리스크를 강하게 푸시하는 달인 선수. 다리 건너서 지금 후속 다 또 옵니다. 스캔 뿌려서 계속 지금 뮤탈을 최대한 끊어주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컨트롤하기에 유리한 위치에서 예, 네. 맞아요. 서 계속 컨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스캔이 굉장히 잘 떨어지고 있어요. 예. 기세가 네, 이러면서 투스타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쪽에 베록스는 18했습니다. 4배러 그리고 아직까지 업은 안 돼 있는데 나옵니다. 예, 돌아가고 있고 공일업이 살짝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 네. 어쨌든 마린의 발을 묶기 위해서 이거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쪽에 서프를 근데 가요 그냥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뮤탈을 그렇죠. 보낸 거였는데 노성큰 안 돌아가요 다린 선수가. 아 뒤쪽에 마린 색이 약간 지금 따로 놀다가 크긴 했지만 그래도 또 뮤탈스크 진짜 줄다리기 이러면서 후속 다시 한번 좀 합류시킬 준비를 하는 다린 선수인데 내려와요. 카덴지 선수는 어쨌든 저 후속이 합류가 되기 전에 저 마린을 끊어주든지 그렇죠. 뭔가 지금 결단 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스캔 뿌려보고 히드라가 오이기 이제 아, 럭커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자, 덩어리는 합쳐졌습니다. 달인 선수의 덩어리 합쳐졌어요. 더가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 달인 선수 역시나 지금 스타포트 완성이 됐고요. 6시에 스캔 한번 뿌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에서 뮤탈리스크와 바이오닉 병력 한번 붙어서 뮤탈 한 개 또 끊겼고요. 하지만 지금 됐어요. 뮤탈을 움직여주면서 이거 지금 럴커 시간 끈 거거든요. 카덴트 선수는 어쨌든 효과적으로 시간을 잘 끌어줬습니다. 그리고 베슬 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스캠프로 한번 들어간다. 아, 이거 럴커 숫자 좀 많죠.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다. 무리가 있고 바로 앞마당 쪽으로 방향 튑니다. 성큰 하나에 지금 럴커 2기 뮤탈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 내려오고. 선뜻 들어가기에는 달인 선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자, 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배슬 찍힙니다.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르네. 카덴지 선수의 선택은 뮤탈리스크를 돌려서 뭐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막아주겠다는 생각인데 오버로드 한 기 앞마당 쪽입니다. 네, 달인 선수가 그래도 그 와중에 빈틈을 어찌어찌 지금 돌려보려고 움직이는 모습이 네. 있고 카덴지 선수의 12시 멀티 못 가져가게 하는 판단은 굉장히 좋았네요. 자, 주변의 위치파 끝났고 스팀 먹고 아, 들어갑니다. 스캔! 이게 자, 럭커 3럭커 5럭커 4럭커 이거 럭커가 아. 생각보다 많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네, 아 오, 럭커 많아. 겹치기에 지금은 달인 선수 많아요. 허를 찔렸습니다. 많아요. 패슬 등장. 자, 메딕만 살려서 돌아갑니다. 쪽으로 오는데 간단 패슬. 오, 그리고 약간 엉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린으로 그래도 럭커 두기 끊는 효과를 봤지만 중요한 건 지금 입구 쪽에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아, 벙커도 없고? 아, 뭐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지금은 온리 바이오닉으로 버텨야 되는데 매딕도 없어요. 아, 쉽지 않습니다. 럭커 단체 번호 이레디가 떨어졌습니다만 지킬 수 있는 병력이 없는 달인 선수. 거기다가 지금 뮤탈을 잃어도 카덴지에게는 럭커 다수가 있거든요. 카덴지 네. 선수의 럭커 그 순간의 럭커 겹치기 센스가 예. 달인 선수를 끌어들이면서 자, 앞마당을 비우고 있는 달인 선수입니다. 장악당했습니다. 아, 이러면 경기 너무 힘들어지죠. 패스를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스커지까지 날아오고 있고요. 인구수로 79대 55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카덴지 선수의 럭커! 자, 한 걸음 더. 이제는 베럭스까지 장악이 가능해진 예. 자리를 명당이네요. 잡기 시작했고요. 아, 올라오고 다시 한번 이레데이 걸어치면서 스탯 쫓아내고 최대한 지금 럴커를 치워보려고 하는데 럴커를 치울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없어요. 사이즈가 않고 나오자마자 계속 죽다 보니까 말이죠. 방역을 네. 돼 있는 자 쉽지 않습니다. 가시밭길 걷고 있는 바이오리 병력들 힘들게 지금 럴커를 숫자를 좀 줄여주고는 있는데 카덴지 커드럭킬까지 가능합니다. 네. 아, 위풍당당하게 돌아오고 있는 사포레이드하는 것 같아요. 뜩 지금 현재 중이고 막아도 끝이 없습니다. 네, 13킬 럴커. 오늘 달인 선수에게 사실 타이밍이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아, 럴커는 치웠으나 후속타가 몰려오더라. 보세요, 미니맵. 디팔로 마운드까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스포레 모두 걷어졌고요. 네. 오늘 저기 앞마당 쪽에 농성하는 카덴지 때문에 여러 명 와 너무 많은데 뭘 이렇게 찔러 와 이거 못 내려와 이거 뭔가 에곤 올라... 선수와 그 투혼에서 네. 경기처럼 그냥 가둬놓고 약간 못 나오게 하는 구도 만들어졌어요. 네. 뒤에들 앞으로 오고 그렇지 뒤에들 앞으로 오고 또 그 뒤에들 앞으로 오고 하나씩 아 달인 아무리 달인이지만 달인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대럭스 하나 깨졌고요. 네. 그리고 경력이 더 옵니다. 이야 진짜 보라가 나 2킬 했는데 너무 아쉽겠죠. 보라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임진복 드론이, 감독의 목숨을 부딪히는데 드론이 간다고요? 이거는 뭐 랠리? 아니 근데 이게
날려오고. 근데 카덴즈 선수가 그 다린 선수 커맨드는 자주 먹거든요. 이게 체력도 많이 안 빠져가지고. 혹시 만약에 여기서 위드로니? 어? 뭐야? 아니 카덴즈 방향을 선수가 잡고 움직이는데? 방향 잡고 움직이는데! 제가 이 양 선수 게임을 좀 많이 봐서 아는데 카덴스 선수가 다른 선수 상대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어떡하죠? 위에는 코쿤들이 보이고 있고 가디어 널코에 내 앞마당엔 해초리가 지어지고 있고 와 진짜 다른 선수 지금 머릿속 복잡하겠는데요. 사랑해 다린 이럴 것 같아요. 마치 러커가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벽 타고 가요. 야 다린 가디언 꽃게가 떴습니다 하늘에. 이게 지금 게임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뭔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다린 선수. 화가 난다. 화가 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화가 난다. 약간 이런 지금 그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다린도 진짜 독하네요. 안 나가. 자 그러면 뭘 보여주려고 지금 카덴지는 또 GG 끝났습니다.